보여서 네.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드라이빙 올려놓습니다. 오! 득점 성공합니다. 자, KGC에서 먼저 선취점을 가져 돌파하는 과정에서 아, 이한민 커요. 오, 네. 자, 지금 이한민 선수의 힘에 네. 완전히 밀려 반칙선언 됐습니다. 자, 지금 자,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네. 자, 심판 판정이 나오자마자 이제 허리에 손을 올리죠. 네. 억울해하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네, 한가운이에요. 네, 한가운. 오! 네, 정여준이요. 정여준의 득점. 네, 역시나 정여준 선수는 네. 되게 많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라인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서 바로 쐈거든요. 그렇죠. 과감하게 올라갔습니다. 네. 아, 근데 저 자, 김준. 어, 클릭을 했습니다. 어, 네. 어, 올려놨어요. 네, 뱅크샷. 자, 깔끔하게 득점 성공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에게 이런 지역 방어를 금지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자. 오! 오, 네. 처음에 어려운 네. 득점이 나왔고요. 멋진 세레머니를 보여줬습니다. 네. 허준석. 자, 유소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방어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골밑 쪽에 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게 되면 선수들이 사실 득점을 올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상당히 먼 위치에서 계속 슛을 던지면 그래도 흘러내릴 것 같은 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제 아, 이 장면 대단했고요. 자, 허준석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자, 김준이 내줬고요.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조끼가 유소년 선수의 몸에 맞는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네. 때문에 네.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정엽. 아, 화려해요. 오! 와! 여정엽의 투 포인트. 보셨나요? 두 바퀴 반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정엽 선수 완전히 미스매치예요. 그렇습니다. 자, 한가운 선수가 순간적으로 길을 잃었는데 와, 유로 스텝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여정엽. 네. 자, 경기 전에 제가 예상했듯이 여정엽의 활약이 보여주는 굉장히... 선수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여정엽 선수의 유로 스텝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스핀 무브군요. 지금 연속 4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장면까지. 그렇죠. 자, 굉장히 고급 스킬. 자, 요리조리 왔다 갔다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 먼 거리에서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한민 앞쪽으로 빼줬고요. 여정엽 한가운이 붙어주는데요. 여정엽 득점 성공합니다. 투 포인트. 자, 이렇게 다시 재역전을 가져갑니다. 볼 사리지 않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A패스였고요. 자, 이한민 선수의 패스가 워낙 좋았죠. 자, 한가운 선수가 끝까지 달려와서 막아봤지만 또요. 자, 지금 박범서 선수와 충돌이 좀 있었어요. 네, 하지만 반칙 선언은 되지 않았고요. 네. 자, 백코트가 안 됐죠? 아웃넘버! 득점 성공했습니다! 2포인트! 이렇게 석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동! 네. 자, 우선 석점까지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자, KGC 입장에서는 더욱더 벌어지기 전에 득점을 성공시켜야겠습니다. 오! 박범서의 득점! 박범서! 깔끔한 미들레인지 적중했습니다. 네. 자, 귀중한... 자,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허준석. 이 장면 너무나 깔끔했고요. 그리고 박범서의 득점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한민 선수가 나오기 전에 먼저 슛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정도훈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낸 상황이고요. 네. 자, 오늘 경기 양 팀이 만나니까 여의치 않습니다. 안쪽으로 투입! 미들 점퍼! 적중했습니다! 어, 높이가 앞에 있습니다. 여의치 않죠? 벗겨냈습니다. 미들 점퍼! 정여준의 득점! 네. 자, 지금 앞쪽에 공간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들어가버리면 이렇게 네. 되면 고양 오리온스의 공이 계속해서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한민이 나오는군요. 아, 지금도 정해주이죠. 네, 한 명을 벗겨내고 교체로 다시 들어오자마자 빠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정엽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한민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네.
김준! 김준! 네. 들어갔습니다! 43초를 남겨놓고 김준의 미들 점퍼가 터지면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막아내야 됩니다. 자, 여정엽이죠. 아, 네. 자, 이한민의 결정적인 득점이 있었고요. 자, 결국에 급하게 이한민 선수를 투입한 뒤에 네. 오리온이 그 빛을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